남양주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조안면의 특색 있는 푸드 스타일을 개발하기 위한 슬로시티 조안 향토 음식 경연대회가 열렸습니다. 요리 부문 12팀, 가공 부문 8팀이 출전해 각 마을의 특산품과 유기농 재료를 기반으로 직접 개발하고 시연한 음식들을 선보였는데요. 슬로푸드의 진수를 보여주듯 맛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생각한 다양한 출품작들이 경쟁했습니다. 이날 경연대회 대상은 석이버섯 백김치, 흰콩 김치전 등을 출품한 송촌 1위 부녀회가 차지했습니다. 행사에는 지역 주민 1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해주어 남양주시 슬로푸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경연대회는 조안면 주민들이 손수 준비한 대회라 더욱더 뜻깊었는데요. 슬로시티 조안, 슬로푸드 경연대회를 통해 개발된 음식이 조안면의 대표 음식으로 발전해 나가고 2013 세계 슬로푸드 대회 성공 개최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